폭스바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인 골프가 8세대로 거듭난다. 8세대 골프는 이미 금형을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갔고 2019년 6월 생산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은 폭스바겐 그룹의 이사회 멤버 중 하나인 랄프 브랜드 슈테이터 랄프 브랜드 스테이터가 밝힌 내용이다. 그의 뒤편에 설치된 스크린숍 골프는 8세대 골프의 디자인 스케치 가운데 하나인데 두툼한 C필러의 형상은 이번에도 골프의 주요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크는 18개월 후 8세대 골프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며 8세대 골프의 핵심 요소 5가지를 차근차근 짚어냈다. 그가 요약한 8세대 골프의 주요 특징은 여타 브랜드들의 벤치마크가 될 커넥티비티, 더욱 강화된 안전사양, 풀타임 인터넷 접속, 디지털 콕핏, 더 확장된 자율주행 기술 등 5가지다. 8세대 골프에 투입될 신기술들은 폭스바겐 그룹 내 어떤 브랜드에서도 보지 못한 신기술이며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일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생산은 폭스바겐의 유럽 내 가장 큰 공장인 볼프스부르크 공장에서 생산된다. 8세대 폭스바겐 골프는 디젤 게이트로 체면을 구긴 폭스바겐 그룹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야심적이자 유럽산 해치백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모델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모델과 차별점을 갖는다. 게다가 폭스바겐은 2020년을 전동화의 원년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8세대 골프가 나온 이후 다음 해 순수 전기차 버전의 골프 8세대가 등장한다는 점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제타에게 빼앗긴 2017년 폭스바겐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의 자리도 되찾겠다고 말한다. 폭스바겐 이사회 멤버로서 랄프 브랜드 슈테이터는 2017년 LA 모터쇼에서 출범시킨 EV 전문 브랜드 아이디에 대한 계획도 곁들였다. 폭스바겐은 아이디 브랜드로 SUV 해치백 MPV 세단에서 일종식 라인업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8세대 골프가 아이디 해치백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황구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SUV로 아이디 CR-V ZZ를 MPV로 아이디 버즈를 계획한 바 있다. 이 모델들은 모두 MEB의 모드 ULAR 일렉트리피케이션 툴킷 플랫폼을 바탕으로 컴팩트 시장을 노리는 모델이다.